네, 오늘이 드디어 6월 1일입니다. 자,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자, 여기는 수박밭입니다. 아, 이 양반아, 거기가 무슨 수박밭이야. 아욱이구만. 예, 자, 아욱을 좋아해서. 자, 여기 아욱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수박밭입니다. 자, 아욱은 이제 심어서 제가 한 네다섯 번 채취해서 먹고요. 요거 한 두세 번 정도 채취하면 이제 거의 끝날 겁니다. 그럼 수박밭이라고 해놓고 수박은 어딨어? 바로 아욱. 자, 아욱이 있고요. 아욱 뒤에서. 자, 여기 수박이 있습니다. 여기 수박이 있죠? 자, 수박이 있습니다. 여기 수박 다섯 개체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해마다 수박밭을 따로 만들지 않고요. 일단 수박밭이에요. 여기가 수박밭인데 수박밭을 놀리지 않고 거의 아욱이나 뭐 다른 걸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이 세력이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거의 이제 없어져요. 얘네들은 이쪽이 남향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이쪽으로 뻗쳐 올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뻗쳐 와서 여기서 이제 수박이 달리겠죠. 여기서 이쪽에서.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면 이제 아욱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박들이, 여기 있는 이 수박들이 이쪽 아욱밭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아주 맛있는 수박을 선물해 줄 겁니다. 전 수박을 뭐 이렇게 순지르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한 3인분짜리? 4인분짜리? 이렇게 한 두 주먹 정도? 세 주먹 정도 되는 거. 요런 거 따다가, 냉장고에 넣으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잘라 먹으면 아주 달고 엄청나게 맛있어요. 요즘 수박이요. 익으면은 좀, 그러니까 좀 불그스름 하기만 해도 엄청나게 달아요. 예. 그래서, 저장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박을 그렇게 크게 키울 생각이 없어요. 일단 그냥 저렇게 놔두면은 이쪽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가지고 수박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따다가 한여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아욱 상당히 실하게 잘 됐죠? 오늘 또 채취를 할 거예요.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 채취하면은, 이제 이 밭을, 지금 아욱이 자라고 있는 이곳을 수박한테 물려주고, 수박은 이쪽 아욱밭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거의 맨 땅이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수박이 마음껏, 이쪽이 남향이니까, 남향으로, 줄기를 뻗어가면서 맛있는 수박을 선물할 겁니다. 그래서 텃밭 농사를 지실 때 땅이 좀 적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좀 없다 나는. 그래서 이밭저밭 관리하기 힘들다. 저는 땅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네다섯 시간 총 투자하는 시간, 하루에 네다섯 시간 투자하는 그런 분들보다 농사는 오히려 수확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낭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밭을 수박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놀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활용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식물들을 동시에 수확하는 맛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아욱밭인가 수박밭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